60. That she likes you is certain. 자, that she likes you is certain.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 것. 접속사 대시라 그래요. 접속사 대시입니다. 접속사 대시요. She like you. 그녀가 널 좋아해. 사실이래. 너무 바보처럼 보이죠? 잘 어울린다고? 알았어. 자,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되셨어요? 접속사 됐으며 뒷문장이 네, 완전합니다. 자, 61번 갈게요. 61.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 in the future depends on your will. 자,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 in the future. 자, depends on이 동사죠. Your will, 너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Depend on은 동사랑 전치사 합쳐서 동사처럼 쓰인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your will을 목적으로 갔는데 이것도 헷갈리면 굳이 막 너무 알지 말고요. Depend 동사 on your will 가르치셔도 아직은 무방해요. 지금은 우린 문법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단계로 보셨을 때요. 자,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 in the future. 아이고, 미안해요. 자, 네가 뭐 할지요? 성공할지, will succeed or not, 성공하지 않을지는요. 네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요. 뭐에 따라 달려있어요? 너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요. 외도가 접속사입니다. You will succeed or not. 되셨죠? 자, 62번 갈게요. 62. What you do today can improve all your tomorrows. 자, 62번. What you do today까지 가르치시면 can improve가 동사인 거 보이죠? All your tomorrows는 목적어가 됩니다. 모든 너의 내일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요? What you do today. 네가 오늘 한 것이요. 네가 오늘 한 것이요. 되셨어요? 자, 네가 오늘 한 것이 모든 너의 내일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노력하시라고요.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예요. 관계대명사는 관계해주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더해졌어요. 그러니 what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명사, 명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what이 이끄는 문장엔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명사가 없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관계해주는 연결어 and와 뒤에 해당하는 뒤에 들어가야 될 대명사, 명사를 what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뒤에는 어때요? 네,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거 지금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충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접속사 대신 완전하죠. 자, 관계대명사 대신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대신 나옵니다.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 뭐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관계해주는 접속사와 대명사 결합이니 뒤에 대명사, 명사가 없어야죠. 명사는 문장에서 뭐로 쓰여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없어야죠. 그러면 뒷문장은 완전 불완전? 네,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63번 가보겠습니다. 63. Sometimes what looks like bad luck may not be so bad. 자, sometimes what looks like bad luck may not be so bad. 때때로요, 부사입니다. What, 뭐뭐 하는 것,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bad luck, 불운처럼 보이는 것. 자, 여기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 없죠? 왜요? What, 그게 먹었어요. bad luck처럼, 불운처럼 보이는 주어, 것이죠. 주어입니다. What, 관계대명사가 주어예요. 이럴 때 뒷문장은 뭐라고요? 네, 불완전이요. May not be so sad. 그렇게 나빠 보이지,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bad 뭘 설명해요? Bad luck처럼 보이는 것. What looks like bad luck is 주어가 될 겁니다. 되셨죠? 64번이요. 64. Who our next door neighbors will be is my mom's biggest concern. 자, who are our next door neighbors? 누가? 의문사입니다. Our next door neighbor, 우리의 이웃이 will be, 일지, 될지. 자,
의문사 후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Is my mom's biggest concern. 내 엄마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죠. 자, 명사절. 명사절이 주어라 그랬죠. 명사절이 주어일 때 명사절로 쓰이는 건 접속사 that. 또뭐 있어요? 옆에 보지 말고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whether와 뭐 있었어요? 의문사가 있다 그랬죠.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동사를, 아이고, 미안해요. 동사를 단수 취급한다고요. 술자리가 적네요. 동사를 단수 취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절이 주어일 때 is, 웨더절이 주어일 때 depends on. 자, what you do today? what이 주어일 때, what이 주어일 때, 관계사 what이 주어일 때, 지금 조동사로 쓰였지만 동사로 쓰이면 improves, is가 쓰여야죠. 물론 what은 나중에 예외인 걸 배워요. 아, 짜증나지. 근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 넘기세요. 괜찮으세요? 우리는 대학 가는 수준, 토익까지만 건드릴 거예요. 자, 64번. 의문사가 주어져. 이럴 때 동사는 뭐다? is. 단수 취급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65. How the universe began cannot be explained clearly. 자, how the universe began. 어떻게 우주가 시작했는지는 cannot be explained. 한꺼번에 갈까요? 이거 동사로 하고요. 뭐, how the universe began. 이게 주어를 설명하니까 보어로 가셔도 돼요. 근데 그냥 동사로, be plus pp 동사로 한꺼번에 묶으시는 게 편하세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How,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사가 주어일 때입니다. 66번 갑니다. 66. In making a proposal, why you want to achieve your purpose should be clear and logical. 자, in making a proposal, 제안을 할 때, 제안을 만들 때, 전치사 뒤에 명사입니다. 자, why, 왜, 의문사죠? You want to achieve, 너는 너의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지, 왜 네가 네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지가 should be clear, 명확하고 and logical,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안을 할 때, 제안서를 만들 때, 너는요, 왜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적으시라고요. 67번 갑니다. 67. Whoever gossips to you will gossip about you. 60. 자, whoever gossip to you, whoever gossip to you will gossip about you. 누구든지죠. 누구든지죠. whoever 누구든지 gossip to you. 너한테 가십을 하는 사람은 너에 관해서 가십을 미안해요. 기침이 많이 나와서. 후협을 다시 할게요. 후협을 누구든지 너에게 가십을 하는 사람은 너에 대해서도 가십을 할 겁니다. 가십 뭐 말장난하다. 소문거리를 만들다. 험담하다. 누구든지 너에게 가십을 하는 사람은 너에 대해서도 가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 너한테 가십을 하는 누군가를 조심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68번입니다. Whatever is begun in anger ends in shame. 자, whatever, 무엇이든지 is begun, 시작됐죠. in anger,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hy에서 시작되는 건 무엇이든지 ends in shame, 수치심에서 끝날 겁니다. whatever is begun in anger, 화 속에서 시작된 건 무엇이든지 ends in shame, 수치심으로 끝이 날 겁니다. 자, 의문사가 주어였고요. 보이시죠? 이번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 이렇게 절이 주어로 시작될 때는 절은 문장을 갖고 온다 그랬지? 그러니 여기 주어와 동사가 나올 거야. 문장이니까. 단, what은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지. 그러니 여기 주어가 빠질 수도 있지. 물론,
뒤에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고, 어쨌건 절이 주어를 쓸 때는 절에 해당하는 첫 번째 동사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면 이두 번째 동사는 이 주어부의 동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절의 경계선은 첫 번째 동사를 넘어서 두 번째 동사 앞이 아, 절이 끄는 주어가 끝나는 거구나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를 통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체득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온 친구들을 잘 키워서 그 친구들의 레벨을 많이 높여서 흘러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최대한 독해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말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요. 어법 모르는데, 문법 모르는데 독해 돼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2001문 수업이 독해를 하는데, 구문을 파악하는데, 나아가 어법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일단 전반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